내가 마셔줄까? 선배님 오랜만에 나오더니 신나셨네 그냥. 대신에 응? 왜? 뭐? 아 어떡해요 선배? 거절당하면 두 배인데. 까였나? 딱 잡아. 어, 나 못 봐. 여기. 고경진의 엄마잖아. 나도 몰랐지. 네가 왜 몰라? 슈퍼모델 조상님인데. 하여튼 넌 악의 축이야, 악의 축. 그러게 누가 우리 버리고 이기영 그 자식한테 가래? 한마디를 안 지지, 한마디를. 너 일로 와. 야, 초콜릿 다시 사와. 아니 저는 애들 보기 민망해 죽겠어요. 경주엄마는 현장에서 봤죠? 아, 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리 사생활이라지만 들키지 말든가. 들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맞아요, 선배님. 암요. 기암할 일이 또 있어요. 남자애들 며칠 그날 클럽을 간 모양인데 그 즉석에서 어울리는 그 뭐란다더라? 부킹이요? 졸업생이 엄마랑 부킹을 해서 놀았대요. 기가 막혀서 원. 다들 보는 데서 입을 맞추고 주물럭 대고. 아니 클럽이 아니라 호텔에서 들켰다던데. 그날 밤까지 둘이서 딱 붙어가지고 끝까지 근데 뭐 알고 그랬겠어요? 나이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건데. 하긴 그렇죠. 여기 경주 어머니만 해도 밖에 나가면 누가 스무 살 딸 있는 아줌마로 보겠어요. 애들 눈엔 그냥 예쁜 누나지. 아니에요. 요즘 여자들 관리하고 다 좋은데 단장을 하더라도 나이에 걸맞게 해야 한다 그거죠, 제 말은. 근데 대체 그 남자애가 누구길래 이렇게 소문이. 여태 모르고 들었어요? 제 얘기 손자 얘기잖아요. 걔가 권 뭐랬더라? 내 사랑 권씨야! 그렇게 섹시하다던데. 눈을 마주치면 숨이 턱! 그 애 경주랑 같은 학교인데 자긴 몰라? 알죠. 알죠, 그럼요. 그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자꾸 걔한테 연락한다던데. 어머, 정신 나갔나 보다. 뭘 어쩌려고. 전 그 엄마네 아이가 걱정되네요. 글쎄, 경주처럼 똑 부러지고 당찬해라면 감당이 되려나? 저거 다 내 얘기인 거지. 근데 저 옆에 애들이 어떻게 알고?